사주공부는 처음에, 이거 이제 지금 또 얘기할 몇번 얘기하는 거지? 예. 사주공부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했죠, 신기해서. 저는 아직도 그 2009년도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이제 신종플루 되게 유행할 때 제가 사주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사주 볼줄 아는 후임하고 격리 당하면서 이제 사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아,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는 사주 같은 거 미신 취급하고 막 무시하지 않나요? 저 되게 그랬는데. 예. 저 진짜 어렸을 때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난 자살을 하겠다. 자살하는 것도 내 운명 아니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가 개척해야지, 어? 사주 같은 거나 보고 다니고. 전 이해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막상 이제 사주 배운 사람이 후임으로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할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이 잘 봤으니까 제가 공부했겠죠. 좀 신기하게 몇개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꽂혀가지고. 대부분 가족 얘기였죠. 어린 시절하고 가족 얘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거 나도 배우면 너처럼 볼수 있어? 그러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제가 이제 좀 스펀지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흡수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흡수를 하거든요. 60갑자 외우는데 딱, 그러니까 천간지지 외우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갑을병정하고, 천간지지 쓰고 읽고, 오행까지 외우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임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나 이제 읽고 쓰고 할줄 안다고 아직도 현우에게 개라는 글자를 쓰더라고요. 이거 개잖아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한 시간만에 이렇게 다 외워버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엄청, 그리고 그때 제가 상병이었는데 상병을 꺾일 때였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정비하는 시간마다 불러가지고 막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야, 편제가 뭐야? 너 맨날 이렇게 정제 편제 이렇게 쓰던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명리 관련 자료를 이만큼, A4 용지로 된거 이만큼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또 보직이 보일러병이라서 시간이 많았어요. 그 A4 용지 이만큼을 다 읽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 읽었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네? 어렵네?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전역을 했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업으로 하라는 말을 주변에서 몇 명이 했었어요. 저희 엄마도 이거 업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그 엄마 말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라 그랬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20대 초반이면 그 정도는 하지 않나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머리 제일 팽팽 돌아갈 때잖아요. 외우는 거는 뭐막 영어 단어 막 1시간에 50개, 60개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어릴 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잠을 안 자면서 했으니까 그때는. 아, 막 자려고 딱 누우면은 막 재생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막 돌아간다니까요, 머릿속에서. 겁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 관이 겁재를 극하네? 재가 보호되네? 아, 이게 남녀의 관계구나. 뭐 이런, 아, 재를 보호하는 게 관이구나. 약간 이런 거. 관이 재를 보호하잖아요. 비겁으로부터 쟁쟁이 당하는 걸 보호하니까. 아, 남자가 관다우려면은 자기 여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22살 때 했어요. 사주 공부하면서. 식상생제, 제가 여자고, 식상은 생하는 건데, 제 입장에선 식상이 인성이네? 인성은 사랑받는 건데, 아, 남자 사주에 식상생제가 돼야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여자 입장에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겠구나. 무식상이면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 입장에서 사랑받는 느낌이 없겠구나.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알죠. 식상 있으면 센스가 있거든요. 무식상은 센스가 없어요. 무식상이 센스가 있다? 대부분 경험에 의한 센스예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20대 초반에 막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 전에 자면서 미쳐가지고 했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로. 근데 지금은, 예, 지금은 술 마셔야 그 정도 돌아가지 술안 먹고는 안 돼요.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군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상병 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나와서도 사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어색하니까 사주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막. 보고 이제 그걸로 처음 봤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사주를 배우면 좋은 게 주제가 뭐 이렇게 없다. 날씨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요즘에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봐드릴까요? 이러면은 대부분 봐달라 그러지. 아, 저 그런 거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막 얘기해서 이렇게 몇개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고 신기하고 재밌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친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